아까 살짝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충격을 가했을 때 받는 충격이 좀 다르다. 네. 그럼 나이대별로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? 같은 충격을 가했을 때. 그렇죠. 예, 나이대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 당한 거하고 이제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어떤 병이 있냐면 이석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. 네. 그 돌멩이가 이제 귀에 있는 돌멩이 떨어져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지러운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젊은 사람도 생길 수는 있긴 하거든요.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이제 약간 노화가 온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돌멩이가 떨어지면 심하게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. 이런 것들 회복 속도도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석증만 제 위치 갖다 놓으면 끝나는데 바로 좋아지지만 어르신들은 2, 3개월씩 어지러워요. 그리고 그 어지러움을 견디지 못하셔서 실제로 불안증도 오시고 불면증도 오신단 말이죠.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난 다음에 어떤 환자의 아픔들을 조금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. 하지만 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도록 좀 타이트하게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나이로...